일단 제가 목이 좀 약한 편이어서 프로폴리스 캔디를 자주 먹는 편이고요. 사실 이 안에 온갖 목 캔디들이 제가 다 넣어놨어요. 종류별로 많이 먹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프로폴리스 캔디를 잘 먹고요. 또 좋아하는 건 정말 정말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젤리. 곰돌이 젤리인데 이 친구는 특별히 좀 예뻐서 픽했습니다. 테싯이라는 향인데 이걸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년? 우드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편안한 향이어서. 근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성인 남자의 향이라고 좀 싫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향이 좋아요. 저는 무슨 향기든 좀 은은한 향기를 좋아하는데 최근은 아니고 한 몇 개월 전에 친구한테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바디로션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 써보는 제품이었는데 맡아보지 못한 라벤더 향이 나요. 되게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이거 바르고 왔거든요. 씻고 뭔가 무겁지 않은 향이어서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료 배우. 네, 바로 짜잔! 중!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거. 동료 배우분들이 이걸 준비해서 따떼! 하면서 깜짝 등장해서 저에게 상을 수여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와서 주신 분은 저희 사무장님을 맡아주셨던 윤병희 선배님과 우리 한서혁을 맡았던 곽동현 배우. 우리 빈센조 팀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팀 빈센조! 아, 저는 잠을 잘 자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제가 이번에 빈센조 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해본 수면 안대인데 그냥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서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는 보들보들하고 뒤에는 좀 시원한 면이어서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암막 커튼이랑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딱 눈에 부착이 되는 순간 안정감이 느껴져요. 요즘 촬영으로 바빠지고 나선 핑계지만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노희경 작가님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입니다. 그때 가장 좋아했던 글귀 중에 하나를 제가 꼽아드릴게요.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상처 준 걸 알아챌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작가가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담겨 있기도 하고 그냥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을 또 오랫동안 지켜주고 있는 저희 집 지킴이 봉봉이입니다. 정체는 잘 몰라요. 명동 거리를 지나가다가 얘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5,000원에 입양해온 봉봉이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에 잘 있어요. 너무 귀여워. 봉봉이.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는 바로 이 스피커예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그냥 어디든 들고 다니기 편해서 집에서도 뭐 방마다 옮겨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욕실에서 듣고 싶다 그러면 반신욕하면서 듣기도 하고. 아, 요즘 카더가든의 노래와 원슈타인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들의 노래를 전체 다 선택해 놓고 랜덤 재생해서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짜잔, 제 보물들이죠. 이건 제 많은 소녀로 단독 GV를 했을 때 감독님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편지 이메일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출력해놓고 계속 갖고 있어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순서대로 멜로가 체질. 너무 보고 싶은. 짜잔! 이것이 바로 따끈따끈한 빈센조의 대본입니다. 커피차가 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열심히 스티커들을 모으며 붙였답니다.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지금 이제 막 촬영하고 있는 글리치 대본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아이템이 남았습니다. 바로 짜잔! 멍템이에요, 멍템. 인생의 회전목마, 그 OST예요. 저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컬러링 해놨던 음악이고 잘 어울려요. 이상하게 이 노래는 안 어울리는 날이 없어요. 눈 내리는 날에도 잘 어울려요. 네, 지금까지 저 전여빈의 마이 템 페이보리츠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소개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물건들마다 가진 사연들이 있고 저와의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상을 수여하러 와주신 팀 빈센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오늘 7월호 마리끌레르 화보도 정말 멋있게 찍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